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종 경비행기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상공에 떠 있을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상공입니다. 자, 보이시죠? 피라미드는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장소 중 하나인데, 지금 구글어스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피라미드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큰 피라미드가 보이고, 이쪽으로 작은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다리는 생겼겠죠. 위쪽에 조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있고요. 바로 도심을 경계로 해서 피라미드 쪽부터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피라미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 친구 토니가 한국에 와서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라마단도 있고, 이제 여름 생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해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름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가봐야겠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 있고요. 다리옆으로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성공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한 바퀴를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 위에 뭔가 수심기 같은 것들이 있었었고요. 네. 이렇게 이집트 조그만 피라미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꽃보다의 기장 김성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